이곳 창덕궁은 제가 조선왕조 실록을 만으로 옮기면서 자주 찾았던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의 운명을 바꿨던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바로 이곳을 무대로 많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곳 창덕궁은 조선의 정궁이었던 경복궁에 뒤이어서 지어진 이궁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왕들은 바로 이곳 창덕궁을 사랑했고 창덕궁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곳 창덕궁이 조선왕실의 중심지로 조선왕조의 중심 무대로 자리잡게 된 것이지요. 창덕궁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종로 3가에서 도남문로를 따라 올라가면 창덕궁의 정문인 도남문과 만난다. 경복궁의 이궁으로 지어졌으나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아름다움과 편안함으로 조선의 왕들이 가장 오래 머물고 가장 많이 사랑했던 창덕궁. 도남문은 멀리 북한산 보영봉과 일직선상으로 만난다. 창덕궁이 북한산으로부터 가지쳐 나온 산줄기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경복궁의 주요 건물들이 남북을 축으로 일직선 위에 배치된 반면 창덕궁의 건물들은 산세에 따라 자연스럽게 안겨있다. 창덕궁의 정전인 인정전. 창덕궁에서 가장 중요하고 높은 건물인 인정전은 내부 공간 역시 넓고 높다. 용산 뒤엔 해와 달, 그리고 다섯 봉우리를 그린 1월 5봉병이 둘러있다. 그 위 천정엔 목각으로 만든 두 마리 봉황이 날고 있다. 모두 왕을 상징하는 것이요. 왕의 위엄과 권위를 드러내는 것들이다. 즉위식을 마친 왕은 이 자리에 앉음으로써 비로소 왕이 되었다. 왕은 이곳에서 외국 사신을 맡고 과거 시험을 치렀으며 왕실의 큰 잔치를 치르기도 했다. 인정전에서 동쪽을 보면 창덕궁 건물 중 유일하게 푸른색 기와를 얹은 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선정전이다. 선정전은 창덕궁의 편전으로 왕의 공식 집무실이다. 인정전이 주로 의식을 치르는 상징적 공간이라면 선정전은 왕이 신하들과 함께 실질적 정치를 펼치던 곳이다. 왕과 신하들이 앉아 정사를 논할 수 있도록 선정전 바닥은 마루로 되어 있다. 왕이 중앙에 자리하고 양쪽으로 문무대신들이 줄지어 앉았다. 바로 이 자리에서 성종은 폐비 윤씨를 사사하라는 명을 내린다. 연산군주의 비극이 이곳에서 시작된 것이다. 1479년 6월 2일, 날이 밝자마자 성종은 고위관료들을 선정전으로 긴급 소집한다. 왕비를 폐출시키자는 것이었다. 신하들의 거듭되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성종은 왕비를 쫓아낸다. 이때 쫓겨난 왕비가 연산군의 어머니 폐비 윤씨다. 선정전이 공적 정치 공간이라면 선정전 동쪽에 자리한 희정당은 왕의 사적 정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적인 장소에서 나눌 수 없는 이야기나 은밀히 만나야 할 인물이 있을 때 왕은 희정당을 사용했다. 그래서 희정당은
가장 많은 정책 결정이 내려진 곳이요. 조선왕조실록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 중 하나다. 현재 이곳에는 조선의 마지막 왕 순종 황제가 머물렀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조선의 왕과 신하들이 이렇듯 공적으로 사적으로 만나며 활발한 정치를 펼칠 수 있었던 건 왕 가장 가까운 곳에 해당 관청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정전 동남쪽에 자리한 빈청은 왕을 만나기 전 고위 관료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던 곳이다. 언관들이 모여 왕에게 옳고 그름을 아뢰고자 대기하던 대척. 그리고 왕의 비서기관인 승정원 역시 인정전과 선정전 가까이 자리했다. 규장각은 정조를 중심으로 젊은 인재들이 새로운 학문과 문물을 읽히는 중심 공간이 됐다. 창덕궁 후원이 왕의 학문 연구 공간이자 혁신 정치의 중심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한 것이다. 그렇다면 정조가 이렇듯 규장각 설치를 서두른 까닭은 무엇일까? 선왕에 의해 죽임을 당한 아버지 사도세자로 인해 출발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정조에게 왕권 확립은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 이를 위해선 새로운 개혁정치를 도울 젊은 인재가 필요했다. 그런 의미에서 규장각은 학문 연구와 동시에 왕을 가장 가까이 보필하는 국왕 직속기구였다. 훗날 정조가 만든 규장각 학사들의 근무 수칙이다. 손님이 와도 일어나지 마라. 반드시 의관을 정제하고 의자에 앉아 있으라. 아무리 높은 벼슬아치가 와도 규장각 전임자가 아니면 들어오지 말라. 공무가 아니면 근무지를 떠나지 말라. 내구마라고 해가지고 왕실 내에서 기르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이 규장각 학사들이 도성안을 안팎을 움직일 때 그 내구마를 사용해라. 뭐 이 정도로 아주 파격적인 혜택을 줍니다. 아주 엘리트적인 자기 측근 세력이니까요. 그만큼 우호를 해주고. 그리고 규장각에서 선비들이 공부할 때 정조가 지나가듯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조차 글 공부에 전념하라. 주암루 서편의 서양가. 주암루 등에 보관돼 있던 많은 책들을 4개월에 한 번씩 내어 말리던 곳으로 이름 그대로 책 향기가 나는 집이다. 대부분의 부속 건물들이 사라지거나 옮겨진 반면 지금도 주암루 서편을 지키고 있다. 규장각이 너무 후원 깊숙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조 5년 규장각은 인정전 서쪽 금천 건너로 옮겨진다. 정조는 이곳에 규장각의 다른 이름 이문지원이라는 편액을 친히 내리고 자주 가서 학문을 논했다. 이렇게 양성된 규장각 학자들은 조선의 문예부흥을 주도하면서 하늘의 하나뿐인 달, 정조의 왕권 안정을 뒷받침했다.
제가 그림을 그리는 이곳은 바로 창덕궁 후원입니다. 창덕궁의 궁궐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궐로 손꼽히게 된 데는 바로 이 창덕궁 후원의 힘이 큽니다. 창덕궁 후원은 백성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었죠. 누구도 함부로 드나들 수 없다는 의미에서 창덕궁 후원은 그동안 금무원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창덕궁 후원은 다양한 용도로 쓰였는데요. 우선 왕과 왕비의 이제 휴식의 공간이기도 했고요. 그 외에도 과거 시험장으로 쓰이기도 했고, 무예 훈련장으로 쓰이기도 했고, 그리고 무슨 제사를 하는 공간으로 쓰이기도 했었습니다. 자연과 절묘한 조화를 이룬 이곳, 조선왕실 정원의 하나의 전형을 보여주는 이곳 바로 창덕궁 후원. 수백 년 전 왕과 왕비의 마음으로 이곳 창덕궁 후원을 한번 거닐어 보겠습니다. 조선의 왕들이 가장 오래 산 집. 창덕궁이 왕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건 넓고 아름다운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인공적으로 깎고 꾸미는 대신 창덕궁은 북쪽의 북한산과 응봉에서 뻗어내린 9만여 평의 넓은 산자락을 후원으로 삼았다. 산길을 거니는 듯 숲길을 노니는 듯 후원을 따라 걷다 보면 수백 년 전 바로 그 길을 걸었을 왕들의 흔적과 만난다. 창덕궁 후원 북쪽 소유정과 태극정, 정의정 등 정자들이 아기자기하게 어우러진 옥류천 일대. 인조는 이곳에 바위를 깎아 계곡물을 끌어들였다. 그 물이 바위를 휘돌아 흘러 작은 폭포를 이루며 떨어진다. 인조는 친히 바위에 옥류천 세 글자를 새겼다. 소유정 앞 굽이굽이 휘돌아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운 모습은 창덕궁 후원의 10대 절경 중 하나로 뽑혔다. 숙종도 질세라 자신이 본 옥류천을 바위에 새겼다. 창덕궁 후원의 아름다운 연못 보용지. 보용지에서 즐기는 뱃놀이. 희우정에서 바라보는 연꽃. 청심정에서 구경하는 달의 모습. 능어정에서 보는 저녁 눈의 풍경은 10대 절경 중 하나다. 보용지 남쪽엔 날렵한 모양의 정자가 두 다리를 물에 담그고 있으니 창덕궁 후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자로 꼽히는 보용정이다. 열십자 모양의 정자에 오르면 북쪽으로는 주암루가, 동쪽으로는 영화당이 들어온다. 그러나 조선의 왕들에게 창덕궁 후원은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었다. 창덕궁 후원의 10대 절경으로 조선의 왕들은 영화당에서 시험을 치르는 선비들의 모습을 꼽았다. 영화당 앞 넓은 마당. 춘당대는 최종 단계의 과거 시험이 치러지던 곳이다. 춘향전의 이몽룡이 과거 시험을 보던 곳 역시 이곳 춘당대였다. 시험이 있을 때 300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고 왕은 직접 영화당까지 나와 시험을 참관했다.
조선의 왕들에게 영화당 앞마당을 가득 메운 젊은 인재들만큼 아름다운 모습은 드물었을 것이다. 창덕궁 후원은 왕이 백성들의 삶을 체험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옥류천 부근에 자리 잡은 청의정은 현재 남아있는 정자 중 유일하게 초가 지붕을 하고 있다. 왕은 이곳에 서너평 땅에 논을 일구어 별을 심고 그 지푸로 지붕을 얹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일종의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일 수도 있어요. 왕이 그걸 일일이 뵙겠습니까만은 몸소 실천을 해서 그 농민들로 하여금 뭐랄까 애착심과 애국심을 갖게 뭐 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국가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일꾼이 바로 농민들이다라는 것을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는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사는 식량을 넉넉히 하는 근본이요. 양잠은 옷을 넉넉히 하는 근본이다. 양잠을 권장하기 위해 왕비 역시 이곳 창덕궁 후원에 뽕나무를 심고 친히 누에를 쳤다. 400년 수령의 뽕나무가 당시 상황을 증언하고 있다. 화려하거나 위압적이지 않아 더욱 아름다운 창덕궁 후원. 이곳엔 휴식을 취할 때조차 백성들을 향해 열려 있었던 왕과 왕비의 마음이 깃들어 있다. 세계 각지의 궁궐들은 대부분 왕실의 권위를 드높이기 위해서 크고 웅장하게 지어졌습니다. 자금성수도 그러하고요. 우리의 궁궐인 경복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곳 창덕궁은 주변 환경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지어져 있습니다. 궁궐의 전각들은 물론이고 담장이나 굴뚝, 나무 한 그루까지도 어느 것 하나 조화를 깨뜨리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조선의 왕들은 이곳 창덕궁을 사랑했고 창덕궁에 오래 머무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조선의 왕들이 사랑했던 창덕궁은 이제 세계 문화유산으로 세계인의 마음까지 얻고 있습니다.